그때는 이제 너무 제가 이제 절박한 심정이었고 한 푼 그때 이제 이 빚을 한 푼이라 더 갚기 위해서는 내가 쉬면 쉬는 만큼 그 갚는 속도가 더 늦어진다 이런.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한의원을 딱 이제 양수하셔가지고 이제 개원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일단 그 간판 이런 건 다 그대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간판은 이제 바꿔서 새롭게 하신 건가요? 아 간판은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동네 해맑은 한의원이었는데 이 간판을 이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네. 간판을 바꾸는 비용조차도 네.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좀 예전에 오래된 그 간판으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천가리만 있었거든요. 네. 천만 가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그때 소요가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천가리 외에는 또 기타 비용들은 거의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오는 뭐 이제 그 장비들도 거의 없이 시작했었거든요. 안마의자 같은 것도 이제 뭐 네. 제일 싼 거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네네. 또는 이제 그 중고로 네. 그 당시에는 뭐 당근마켓 이런 게 없었으니까 네. 아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네. 또 예 직접 막 심지어는 제가 그 5만 원, 10만 원 아끼려고 네. 서울까지 와서 네 봤어요 예, 네. 가져오기도 하고 네. 예, 기계 하나 사려고 부산 전역을 다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진짜 어떻게 영끌에서 개발하신 거잖아요. 아, 네. 예. 그 개원을 딱 해보니까 아, 미처 내가 이거 생각하지 못했구나. 개원을 네. 하면서 좀 알게 된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제가 사실 뭐 본전으로 있을 때는 네. 이제 개업을 하면 무조건 다 잘 될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보원장으로 있을 때는 사실 또 진료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료 외적인 부분들은 다른 직원들이 모두 네. 맡아서 이렇게 다 돌아가는 이제 구조였었는데 개원을 하게 되면 완전히 그게 이제 그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한 직장의 원으로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이제 진료를 하는 원장이기도 하지만 아이덴티티가 뭐 경영자이기도 하고 또 청소부이기도 하면서 전기 기술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탕전원 직원 때로는 기계 수리공까지도 네. 되어야 하는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근데 내가 개원하지 않으면 절대 네. 알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부원장으로 있을 때는 네. 내가 이제 벌어주는 매출이 이 정도가 되는데 네. 나는 왜 이거밖에 가져가지 못하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네. 그게 그때 생각,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내가 진료에 대해서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 외적인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때는 부원장으로 있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보통 잘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개업을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죠. 그래서 그때 개업을 할 때 정말 그때 바빴었거든요. 하루 만에 이제 그런 업무들, 이제 부원장으로 있을 때는 절대 모르는 업무들이었는데 네. 뭐 세무사 방문하고 은행 방문하고 사업자 계좌를 만들고 또 이제 심사평가원에 차트 프로그램 등록하고 전기 인터넷도 연락하고 연결하고 보건소에 가서 그 의료기관 개설 그 번호도 받고 그 다음에 차트 프로그램도 등록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루 만에 다 해냈거든요. 와. 예. 네. 근데 그때는 제가 그때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 제가 부원장으로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주말을 끼고 이틀 쉬고 나서 바로 개업을 했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개업하기 전에 대부분 원장님들을 보면 좀 자기 시간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그때 여행도 다닌다든지 그쵸. 예, 아니면 뭐 가족과 있는 시간도 가지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제가 이제 절박한 심정이었고 한 푼, 그때 이제 이 빚을 한 푼이라 더 갚기 위해서는 내가 쉬면 쉬는 만큼 그 갚는 속도가 더 늦어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개업해야 된다 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개업을 하니까 겪게 되고 네. 이제 부딪혀 보니까 네. 아 정말 이게 세상 그 개원이가 좀 존경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원장으로 있을 때 몰랐는데 제가 개업하면서 아마 절실하게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부원장 있을 때는 그냥 진료만 보시면 됐던 거죠?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네. 그렇게 이제 진짜 뭐 처음에 이제 시행착오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일도 배우시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어땠나요? 개원 후 이제 한의원은 네. 생각처럼 잘 되셨나요? 어땠나요?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는 좀 잘 운영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대로 이제 처음에 제가 개업했을 때 네. 저희 그 부모님 이제 지인분들이 이제 아들이 첫 한의원을 이제 차렸다 이런 얘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부모님도 또 지인분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인분들도 소개를 받고 한의원에 몰려드렸거든요. 첫 개원을 축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약을 지으신 분도 계셨고 또 침을 맞으신 분도 계셨고 좀 그렇게 이제 많이 오셨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도 새로 생긴 이제 한의원이 이제 생기니까 호기심으로 그쵸? 네, 어르신들이 네. 또 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14명 정도 했는데 제가 운영하다 보니까 뭐 17명, 20명, 나중에는 25명 이렇게 계속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진료를 잘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딱 이제 3개월 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개원 저희가 소위 개원발이라고 말하는데 네네. 예, 그 이후에 이제 환자들이 다 썰물처럼 쭉 빠져나가고 매출을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이제 훨씬 더 점점 올라갔지만 또 네. 다시 원래 처음 상황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그 환자들이 왔지만 이 환자들을 만족시키고 그다음에 이 매출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었죠. 그런 스킬이라든지 진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은 환자들은 결국 다 빠져나가기 마련이고 예, 그렇게 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갔던 것 같고요. 그때는 뭐 본장으로 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뭐 직원 월급이라든지 뭐 임대료라든지 약제비 그다음에 소모품 비용, 뭐 식비 이런 것들이 어찌나 또 많던지 예, 그런 것들을 막 이게 제외를 하고 나니까 사실 뭐 부원장 월급도 안 되는 수준까지 되기도 하고 예,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원장인데 이제 부원장보다 못 가져가는 상황이 되는 예,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뭐셨어요? 일단 제가 부원장으로 있을 때는 그냥 침 만나주면 모든 것들을 이제 직원들이 다 했지만 이제 모든 건 이제 제가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이제 힘이 들었던 것 같고 한 번도 이제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만 이제 공부하고 우리가 배우고 알았던 네. 그런 것들과 실제로 이제 개원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약을 처방을 한다 했을 네. 때 한약 처방전을 이렇게 쓰고 어떤 이제 탕약을 처방한다 이렇게 이제 처방전을 주면 사실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개업을 했을 때 거기다가 직원이 두 명밖에 없다. 네. 근데 그 직원들이 당장은 한 번도 안 해본 직원들일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 제가 다 해야 돼요. 네. 제가 다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또 당장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당장 오늘 약을 지었으니까 환자는 내일 약을 받기를 원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탕기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고민하면서 그리고 어떻게든 해보자 해가지고 네. 약을 올리고 끓였는데 약이 이제 다음날 아침에 다 타버리고 예, 원래 45포 나와야 되는데 10포밖에 안 나오는 상황도 생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는 뭐 이제 또 그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네. 이제 두 명밖에 없었는데 네. 그 직원 교육을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이렇게 시키는 과정들이 부족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도 실수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약을 보내야 되는데 택배 전표가 서로 바뀌어가지고 예. 예, 이 약이 다른 환자한테 가고 이 약이 이 환자한테 가고 이런 일도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한의원이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났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왜 내 약에 다른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 거냐 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죄송하다 이렇게 네. 얘기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네. 그게 약이라는 게 사실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 과정에서의 신뢰인데 그 신뢰가 네. 이제 깨져버리니까 이제 약을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없을 뿐더러 네. 그 한의원에 대한 모든 이제 그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다 환불해 주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일들을 많이 겪었고 예, 그게 개업해보면서 제가 막 부딪혀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예, 배우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거 어떻게 보면 경영난이잖아요. 그게 네. 진짜 혼란의 상황인데 진짜 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제가 일단 네. 무조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잘 되어야 된다는 일념이 있었는데
이제 한의원이 계속해서 잘 되지 않고 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일단 그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일단 잘 되는 한의원은 어떻게 운영할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근데 제 주변에 저희 한해 위에 선배님이셨는데 네. 그 이제 개업하자마자 본장을 쓰시면서 잘 되시는 한의원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선배를 우선 찾아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참관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선배는 어떤 마인드로 운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께서는 한의원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제 그 가감 없이 전부 다 그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째 보면 그 제 근처에 케어냈고 뭐 잠재적인 경쟁자이실 수도 있는데 그쵸. 예, 그렇게 이제 다 오픈해 주셨다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고 지금도 한 번씩 이제 만나가지고 술잔을 기울인다든지 예,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한의원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게 남 탓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게 다 나의 문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왜 안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환자들의 니드를 자꾸 이제 놓쳤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환자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약을 짓고 싶어서 왔는데 네. 제가 그 니드를 캐치를 못하니까 환자는 나는 약을 짓고 싶은데 왜 원장님은 약에 대한 얘기를 안 하지?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안 오시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침을 맞는 환자들도 우리가 침을 치료할 때 이제 어떻게 언제 오셔야 되고 어떻게 치료 받으시면 좋아질 겁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고 오늘 치료 딱 하시고 치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환자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환자들을 계속 내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잘 되는 한의원들 찾아가면서 네.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환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앞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되면서 저도 그 한의원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도입을 하게 되고 네. 하면서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이제 생각들 옛날에는 네.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안 되면 사실 모든 뭐 자영업자분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안 되면 좀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예, 내가 이 업장에 왔는데 왜 안 되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생각들은 자꾸 본인의 그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왜 안 되지 하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동해버리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의식 공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겪기도 하고 뭐 이제 의식 공부를 하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독일이나 미국까지도 가서 좀 배우기도 하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약간 나태하게 운영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을 버리고 이제 올인을 하자, 환자한테 올인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매주 목요일에 한의학 강의를 들으러 이제 5시에 부산에서 그 진료를 마쳤거든요. 네. 단축 진료를 하고 서울에 도착하면 이제 8시 반에 강의 하셔야겠는데 그래서 12시 반까지 강의를 듣고 이제 부산에서 그 서초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1시 차를 타면 부산에 도착하면 5시예요. 네. 예, 그럼 이제 쪽잠을 자고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이 생활을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환자들이 먼저 알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 네. 이제 그리고 이렇게 노력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환자들도 다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안 되던 한의원이 조금씩 더 회복하기 시작하고 예, 그 잘 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 근데 이게 경영난에 이제 이렇게 휘둘리다 보면은
당장 이제 매출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이런 거에만 관심 갖기 쉬운데 어떻게 의식 공부 쪽으로 가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제가 처음에 사실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주식 얘기했지만 그 공중보건이 때에도 이제 주식을 시작하면서 제가 큰 손해를 봤었잖아요. 네. 근데 한의원 운영하면서 다시 이제 주식으로 한번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저도 모르게 주식에 손을 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다시 이제 매출이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한 일인데 환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든 잘 되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때는 주식을 하면서 시간이 남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제가 아는 선배님이 이제 제 한의원이 한번 오셨는데 네네. 오면서 제가 모니터를 이렇게 주식 모니터를 있는 걸 보면서 네. 야, 너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정신 차려라 하면서 의식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이제 고마운 선배님인데 네, 그 선배님도 이제 사실 그때 이제 의식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많이 변화가 되신 거였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네. 내가 만들어 가고 싶은 현실을 창조해내는 것 거기에 이제 핵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지는 생각들 네. 보면 이제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에 우리가 막 휘둘리면서 그쵸. 내가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생각들을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예, 거기서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이제 저희가 그 얘기하는 프라이머리라는데 그런 것들을 딱 이제 선언을 하고 내 네. 선언에 맞도록 이렇게 그 현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하는 과정들에 대한 그런 연습이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저도 좀 되게 많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제 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됐고 네.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초점을 맞추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답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가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업장도 한의원도 더 잘 되게 되고 예,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 공부를 하러 그러면 이제 뭐 한국에도 책이 많잖아요. 그런 책도 네. 많고 네. 그냥 그 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독일과 미국까지 가셔서 이제 어떤 거를 배우러 가셨던 거예요? 이제 이 과정 자체가 서로 네. 이렇게 대담을 한다든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네. 예,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 계속 깨닫게 하는 연습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입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내가 계속 선언의 하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 자꾸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웰싱킹 그 펠리츠 회장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제가 좋아하는 그 네빌 고다드의 그 상상의 힘에서도 얘기하지만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내가 선언한 대로 이렇게 이제 모든 현실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끌어당김에 거치기 위해서 예, 네. 내가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면 그 현실이 실제로 내가 끌어올 수가 있다. 예, 그런 말에 대해서 저는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그 공부라는 게 그 뭐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은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상관없지만 그 네. 당시에는 네. 제가 이제 어떻게든 좀 절실했고 네. 어떻게든 좀 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서 네. 거기서 이제 그 선배님과 같이 한 공부를 하면서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해보자는 네. 생각으로 네.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미국과 독일을 가지고 누굴 만나러 가신 거 아니에요? 만나기보다는 네. 그쪽에 이게 이제 국제적인 이런 그 공부다 보니까 막 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네, 네, 네. 우리나라에서 참가하시는 분도 있고 뭐 네. 이제 뭐 네덜란드라든지 뭐 벨기에 뭐 저기 뭐 미국 뭐 브라질 이런 데서 여러 분들이 오셔서 같이 막 그런 그 공부를 해요. 네. 대담이라 해야 될까? 그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네, 네. 눈을 보면서 내가 가진 그 선언과 그리고 이제 확신과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예. 있었군요, 거기. 그렇죠, 예, 맞아요. 나 그럼 그렇게 의식 공부를 그래도 예. 내가 한 몇 개월 정도 하니까 뭔가 진짜 현실의 변화가 좀 예. 느껴지셨나요? 일단은 제가 사실 그 전에는 네. 내가 이 벽은 내가 절대 깰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 벽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제가 한의사로서 나는 한의원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 내가 떠나면
우리 환자들은 이제 쭉 다 빠질 거다. 또는 내가 이제 그 원장으로서 절대 이렇게 환자들을 이제 놓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찌 보면 고정관념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 내가 오히려 그 이렇게 비는 시간에 더 내 스스로를 이제 갈고 닦고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한다든지 내 의식이 성장하고 환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제가 만든 그런 고정관념이라든지 그 틀에 매여가지고 제 스스로 놓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 환자를 위한 길이 아니고 내 고집과 아집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좀 이제 그 내 선언과 그다음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좀 깨뜨리면서 네. 좀 변화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정말 너무 네. 흥미로웠어요. 의식 변화를 그래요? 통해서 예. 현실을 어떻게 보면 재창조해 나가시는 과정이 예. 좀 놀라웠고 너무 책에 예. 자세하게 재밌게 써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